10월 22일 금요일 김동희 목사의 인도변담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은 365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회 방송을 하는데, 와우, 오늘이 365회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변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단이 세상에 내려와 노르웨이에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아픔과 같은 안 좋은 감정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매일 부지런히 달면서 이 씨앗들을 사람의 마음에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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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려지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쑥쑥 자라 사단은 매우 만족해 했는데 어느 날 유독 한 마을에서만 이 씨앗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몰려들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사단의 노력도 소용이 없는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안 좋은 씨앗에 감정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신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태도가 늘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태도가 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 이웃과 환경을 복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단하기를 내가 강단하라 하셨으니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심고 좋은 것만 배출하십시오.